네, 안녕하세요.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와 울림을 가득 드리고 싶은 가수 김사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쇼케이스에 제가 여러분들과 20분 정도 함께 할 건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또 울림을 가득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일 DJ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김사나 DJ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학교 아침 수업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수업을 듣다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아직 대학생이어서 지금 학업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해서 정신도 없지만 또 나름대로 뿌듯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따뜻하고 울림을 드릴 첫 번째 노래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노래로는 찔레꽃 피면이라는 노래 가지고 와봤어요. 이 노래는 제 노래인데요. 이 찔레꽃 피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알겠지만 이제 죽어가는 어머님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저를 보고 사시라, 날 보고 조금 더 버텨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자식의 애원을 담은 노래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받았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이 노래를 부르기엔 삶의 경험이 조금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이 노래 곡 해석을 할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병상에 계신데 엄마가 처음에 이 노래를 듣고 되게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가 여러분들께 누군가 그리워하고 또 매달리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찔레꽃 피면 제가 꼭 찔레꽃 피면 개화식을 한번 봤었는데 찔레꽃이 5월 달쯤 봄의 마지막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봄의 마지막까지 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고 가시라는 자식의 마음을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김사나의 찔레꽃 피면 첫 번째 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산이요 내 꽃발에다 줄 테니 서툴러 갈 생각만 하오 감사합니다. 김사나의 찔레꽃 피면 제 노래 들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제가 이 노래는 현역가왕 준결승전 이제 신곡 미션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처음 받고 이제 또 경연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당시에 목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 발성도 쓰고 또 이 노래는 국악 가요기 때문에 또 국악 발성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목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이 경연을 하면서 뭐 링거도 많이 맞고 또 약도 많이 맞고 하면서 이 노래를 세상 밖으로 꺼냈었는데 이 노래를 또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엄마께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다면서 좋아해 주셔서 이 노래가 저와 같이 성장하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찔레꽃 피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띵동띵동 하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16살부터 각종 판소리 대회와 가요 대회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 김사나! 느낌표 두 개. 어머니의 한마디에 가수를 꿈꾸게 됐다고요? 네. 이 질문,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소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보통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문고를 준비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중3 때 고등학교를 앞두고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하셔서 그때 고민도 없이 바로 저는 노래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3 때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되었었는데 그때 고민을 또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실용음악으로 갈까?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 송소희 가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국악가요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가요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는 국악가요가 조금 더 많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악가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악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판소리를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좀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은 많이 못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노래를 좋아했어요. 부르는 걸뭐 좋아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뭐 노래 한번 불러봐라라고 하면은 뭐그 안증뱅이 책상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인연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렀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인연을 딱 불렀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학교 축제도 나가고 이러면서 학교에서 제가 유명해진 거예요. 야, 쟤 노래 잘한다. 이러면서 그때 막 주위에서 이제 예고도 한번 입시 봐도 될것 같은데 전공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연을 이제 부르면서 나 노래 소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질문에 이날 부른 인연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럼 짧게 한번 불러볼까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또 다시 올수 네,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김사나의 다음 두 번째 노래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엔 김건모 선배님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워낙 재즈를 또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즈하는 제 모습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혼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학교가 되게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산 위에 이제 학교를 이제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게 밤에 올라가면 이렇게 산 위에 달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달을 보면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날 이제 친구들이랑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 레슨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깨지고 오면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서울에 와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도 받고 하면서 서울에 딱 혼자 올라왔는데 너무 처량하고 쓸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랑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사랑가도 뭐 불러보고 뭐 사철가도 불러보고 또이 노래 서울의 달도 부르면서 그 길을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에 쓸쓸함, 그렇지만 낭만도 함께 있는 서울의 달,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그럼 잘 들어주세요.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yeah. 저 달이 너무 저량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달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저의 낭만과 처량함이 잘 들어가 있던가요? 네, 어머나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제작진분들이 기립박수를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이제 손트라 쇼케이스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11 DJ인 김사나의 노래와 진행을 듣고 계시고요. 어머나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띵동띵동. 네. 트로트 가수를 권유받고 처음에는 고민 없이 바로 거절을 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비밀인데 어디서 찾아오셨을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트로트를 권유를 받은 게 편의 중계라는 이 MBC 프로그램에서 받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국악가요에 대한 뜻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트로트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분께서 국악가요인 상사화를 불러도 좋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내 상사와 내 국악가요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하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대 트로트 대전 당시에는 실은 그 전날 기도를 했어요. 1등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1등 하면 정말 트로트 가수의 길로 가야 할까봐 정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었는데 이제 10대 트로트 대전에서 우승을 하고 또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걷는 과정에서 이제 트로트를 잘 몰랐는데
트로트를 배워가면서 또 많은 노래를 접하면서 이 트로트가 또 국악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가장 컸던 건 한? 그이 민족의 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감성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서 트로트도 아, 내 노래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트로트의 길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국악 트로트라는 장르를 또 제가 접하게 되면서 아, 이제 이거를 또 나만의 장르로 또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노래와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방송에서도 네, 국악 트로트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벌써 세 번째 노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높은 음 자리표 선배님들의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여러 방송 또 오디션을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한 국악 트로트를 보여드리냐고 되게 슬픈 노래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나이가 저렇게 어린데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길래 뭐 저렇게 한을 가지고 노래하냐 분명 사연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천진난만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딱히 막 고생한 것도 없이 너무 즐겁게 살아와서 이제 실제로 보면 좀 생각보다 밝아요. 그리고 좀 아직 대학생이니까 떵코발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나 이렇게 밝은 사람이에요. 저 아직 대학생이에요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신나는 노래 바다에 누워라는 노래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 노래 처음에 딱 이제 영상 이제 선배님들 이렇게 노래한 영상을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 노래가 진짜 저 바다에 누워 이렇게 막 선배님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데 정말 파워풀하고 진짜 내가 바다에 떠다니는 갈매기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내가 한번 멋있게 불러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해서 준비해 와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누워 저랑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바로 주세요.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본다. 설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 씻기워간다. 희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절 익은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데 씻기워간다. 희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미물의 움직임 속에 묵게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돼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높은 자리 바다의 높은 자리표 선배님들의 바다에 누워 들려드렸고요. 저는 가수 김산하입니다. 오,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후,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 네. 좀 어려웠네요. 나에게 트로트란. 저에게 트로트란, 또 하나의 공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는 판소리를 공부를 했고, 또 이번엔 트로트를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서 이제 나라는 학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제 점점 이제 쌓여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 학문의 양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조금 올 때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도 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점점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1일 DJ 김산하가 진행한 라디오 어떻게 따뜻하고 즐겁게 또 들으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산하 그리고 제 노래인 찔레꽃 피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